안녕하세요, 캄지입니다. 이번에도 라이젠 7800X 3D로 빌드한 컴퓨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CPU는 라이젠 7 7800X 3D 정품이고요. 메모리는 패트리어트 DDR5 5600, 16기가 2개 32기가입니다. 이 램도 역시 SK 하이닉스 ADA이고요. 언락 버전입니다. SSD는 SK 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1TB를 사용했습니다. 요즘에 P41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메인보드는 ASUS 터프 게이밍 B650 플러스입니다. 파워는 FSP 하이드로 G 프로 850W입니다. ATX 3.0이고요. PCIe 5.0 지원됩니다. CPU 쿨러는 펜타웨이브 Z06D입니다. 요즘에 좋다고 입소문이 나 있는 쿨러인데 이번에 처음 사용해 봤어요. 그래픽 카드는 MSI RTX 4080 슈프림 X입니다. 그래픽 카드는 고객님께서 별도로 구해 오셨어요. 이제 컴퓨터 조립한 거 설명드리고 마지막에 역시 타임스파이와 시네벤치 R23 온도 측정한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케이스를 설명 안 드렸네요. 케이스는 다크플래시에 DLX21이 들어갔고요. 상단에 140mm 펜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고객님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펜을 추가하면 이뻐서 그런 것보다는 쿨링에 도움이 되고자 펜을 달고 싶긴 한데 또 펜을 너무 많이 달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절충 안으로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상단에 펜두 개만 추가를 했습니다. 두 개도 120mm보다는 140mm 두 개. 이 펜들이 다 140mm이기 때문에 140mm로 했고요. 120mm보다는 풍량도 더 좋기 때문에 140mm로 했습니다. 이렇게 좀 만들어진 거 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뭐 제가 추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픽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일런트 모드와 게이밍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기본은 사일런트로 되어 있고요. 저도 사일런트로 해놨습니다. 이 사일런트와 게이밍의 차이는 클럭이 아니고 펜 속도 세팅 값이 다른 거거든요. 사일런트로 놓고 타임스파이를 테스트했을 경우에도 온도가 높지 않았고요. 제 기준에 소음과 고주파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특히 이 LED 효과가 좀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가죠. 뿅 가잖아요. 이게 보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래 KC 인증 스티커가 붙어 있거든요. 그게 어디 갔냐면 이 비닐에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백플레이트 뒤에 보호 비닐 거기에 이게 붙어가지고 떨어지더라고요. 이걸 띄워서 여기다 다시 붙이려고 그랬는데 떨어지지 않게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 비닐에다가 통으로 이 보호 필름 통으로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걸 띄우려 했더니 이게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해놨고요. 이 스티커가 AS랑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시리얼 번호는 다 있거든요. 약간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픽 카드 지지대는 슈프림에 별도로 들어있긴 한데 다크플래시 DLX21의 기본으로 달려있는 지지대를 사용했습니다. 이 지지대가 견고하죠. 다행히 딱요 전원선하고 라인이 맞게 돼가지고 이쁘게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펜타웨이브 Z06D 이 쿨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기본 세팅 상태에서 소음이 좀 있더라고요. 소음이라는 게뭐 이상한 소리는 아니고 바람소리가 엄청 커요. 왜 시끄럽나 해서 알아봤더니 이 펜의 최대 RPM이 총 950rpm이에요. 좀 높은 펜에 속합니다. 3RCC의 RC1800이나 PC쿨러의 G6 같은 경우는 최대 RPM이 1600이거든요. 딥쿨의 AG620도 1800이에요. 근데 얘는 1950이에요. 다른 것보다 RPM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스에서 조절을 좀 해줬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소음이 없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 이 보드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보드는 수냉쿨러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예전부터 있던 문제인데,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보드보다 튀어 올라옵니다. 튀어 올라와서 펜이 걸리던가 펜 나사가 걸립니다. 그렇다고 설치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나사를 빼거나 하면은 장착은 됩니다. 근데 좀 번거롭죠. 그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사용한 메모리가 JEDEC 5600짜리 램이에요. 근데 5200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당연히 해봤죠.
어제 봤을 때 1406이 있었고요. 1410이 있었습니다. 근데 1410은 베타 바이오스였어요. 그래서 베타를 안 올리고 1406을 올렸습니다. 1406으로 올려도 5200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1410 베타로 올려보자 해서 베타로 올렸는데 베타로 올려도 5200밖에 인식 안 하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오늘 확인을 해봤거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어제자로 1408이라는 정식 바이오스가 나왔더라고요. 이거다, 이번엔 고쳤겠지 해서 1408로 올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램을 5200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4월에만 지금 바이오스가 3개가 올라왔습니다. 4월 7일에 1406이 올라왔고요. 4월 10일에 1410 베타가 올라왔고 어제 4월 13일에 1408 이렇게 3개가 올라왔더라고요. 역시 AMD는 성장형인가 봅니다. 그래서 램은 어떻게 했냐? 터프 보드에는 AEMP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AEMP 기능을 사용해서 6000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6000으로 세팅했을 경우에 전혀 문제가 없이 작동이 됐고요. 부팅 속도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바이오스에 따른 부팅 속도 향상은 없었습니다. 부팅 속도는 30에서 35초 정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리한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RGB가 없기 때문에 쉽고 깔끔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파워에 들어있는 벨크로 타이로 포인트를 좀 줬고요. 파워에 벨크로 좀 넣어주세요. 선정리에 관해선 별거 없어서 설명드릴 게 없네요. 뭐 이렇게 프론트 선형용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갔고요. 그래픽카드 12VH PWR 케이블 여기 있고요. 전면 팬선은 이렇게 가고요. 이쪽으로 상단 팬선, 후면 팬선, CPU 보조 전원선이 세트로 이렇게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한 부분 알려드리겠습니다. PBO는 역시 인에이블 상태입니다. 커브를 하거나 하진 않고요. 그냥 오리지널 PBO만 켰습니다. 먼저 타임스파이 그래픽카드 점수는 28,299점이고요. CPU 최대 온도는 77도. 그래픽카드 온도는 66.8도 나왔습니다. 특이한 거는 그래픽카드 온도가 CPU 온도보다 낮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임스파이 테스트할 때제 귀에 고주파는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네벤치 R23 점수는 18,000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CPU 최대 온도는 83.3도 나왔습니다. 시네벤치 역시 온도가 높지 않게 나왔어요. 80도 초반 이 정도면은 널널하죠. 이 온도는 시스템 구성에 따라 조금씩 조금씩 다르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정도 구성이면 택배로도 구매 가능하시니까요. 혹시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문의 주시고요. 7800X3D가 확실히 물건이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쓰려고 사놓긴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메모리 한 세트랑 제 걸로 하나 챙겨뒀습니다. Y60에 세팅을 해서 제가 쓸까 뭐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